반갑습니다. 예, 좋으시죠? 예, 저도 한때 소리 공부할 때 이 선생님 성음이 너무 좋고 너무 들으면 행복해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습니다. 자, 아, 오늘 또 특별히 광주를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소리를 또 여러분 길게 또 들려드렸습니다. 행복하시죠? 네. 예, 저녁에 들어도 좋지만 시간이 또 없는 관계로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음악은 이렇게 슬픔 가운데도 흥이 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음악이 아닌가 싶네요. 자, 다음은 또 신나는 또 국악가요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, 고희성 양이 나와서 여러분께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밝게 국악가요를 12달이 좋아라는 예, 국악가요를 아주 애교스럽게 불러드릴 겁니다. 참고로 예쁘다라는 취임새를 좋아한답니다. 네,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읊어보기를 파나보기 열두 달 내력을 읊어보게 1월은 어떤가 엄동설한 내서와도 수정 같은 하늘 위에 초목으로 시를 메어 연날이기 좋을 때죠 2월은 어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 정담하기가 짧죠 그럼 4월은 12달이 다 좋아